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약수순댓국. 드디어 나도 와봤다. 내 앞에 한 팀 웨이팅 있었고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간 것 같다. 웨이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부가 굉장히 협소했다. 그리고 재수 없으면 합석을 해야 한다. 돈 12,000원씩이나 내고 말이다. 와, 순댓국이 12,000원. 한우 사골 설렁탕인가? 왠지 먹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여기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둘 다 특을 시켰다. 특 한 그릇에 14,000원이다. 한우 사골 설렁탕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가격이다. 순댓국은 앞으로 절대로 서민 음식이 아니다. 고급 음식이다. 특을 시켰더니 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. 특이한 것은 순대에서 나오는 간도 국에 들어가 있었다. 순대, 내장, 머릿고기, 간, 허파, 말 그대로 순댓국이었다.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요 새우젓인데, 새우젓이 정말 깨끗하고 새우가 두꺼워서 먹는 중간중간 계속 먹었던 것 같다. 청양고추는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달라고 따로 주문해야 한다. 나는 따로 국밥을 좋아해서 밥을 따로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단다. 14,000원인데 따로 국밥은 안 되고 토렴으로 전부 통을 해야 된단다. 가장 중요한 맛은 평범했습니다. 신의주 순댓국을 처음 먹었을 때 눈이 확 뜨이는 그 정도의 맛은 아니었습니다. 다만 체인점 순댓국과는 달리 국물에서 인공적인 맛이 안 나고 진국이었고 고기 질이 체인점 순댓국보다는 훨씬 두껍고 좋았다. 한번 먹어봤더니 만족하고 근처 주민들에게 양보하겠다.